허경영은 일반 정치인들이 바꿀 수 없는 이 우리나라 정치판을 밖으로 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지를 닮아도 돼, 안 돼? 배지 닮아도 돼, 안 돼? 국회의원을 10번을 달아줘도 나는 그거 닮으면 돼, 안 돼? 닮으면 히딩크가 못 되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래서 반기문 같은 사람을 앉힌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외무부 장관들 쭉 앉히고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이런 사람 월급 주고 앉힌다 그랬죠? 그래, 한국 정치는 중산주의와 국민 배당금을 하려면 기존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 출신들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은, 허경영이 하는 것은 히딩크 전법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 축구 감독은 학연 지연을 따져. 뇌물이 오고 갈 수가 있어. 맞아, 맞아요. 애들 뽑아낸 게 전부 이상한 거로 연주를 해서 뽑아낸 거야. 그러니까 경기만 하면은 한국이 깨지는 거야. 4강에 못 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외국에서 그냥 히딩크를 도입해 와. 그럼 히딩크가 학연 있나 지연 있나 있나 없나? 없어. 실력을 쫙 보고 그냥 뽑아 밀어붙여. 돼안 돼요? 한국의 정치꾼들, 저 맨날 말썽 많은 저 정치 국회의원들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꾼다. 그런 생각 애당초 때도 고쳐야 돼, 여러분들은.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서포터계도 기존 서포터 하는 사람들, 그 지도자들 속에서는 인물이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안 되는 거야. 그 판을 완전히 엎을 만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아예 그냥 외국 사람을 데려와야, 히딩크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한국도 기성 정치판에서 나온 인물이 우리나라를 바꾼다. 꿈도 꾸지 마세요.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100번을 바뀌어도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대한민국 축구 감독을 바꿔봐야 대한민국 축구는 맨날 제자리 걸음이에요. 왜? 학위원, 지원, 백선 놈, 돈 주는 거. 요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그 감독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네덜란드 저 가서 감독 하나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쓸수 있나 없나? 뭐 영어를 잘해야 백을 쓰지. 그냥 딱 원리원칙대로 해버리니까 우리 한국 사람 실력이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한민족을 제대로 쓸수 있는 바깥에서 온 사람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가짜면은 하늘에서 왔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 나가는데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내가 온 곳은 왔다고 이야기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누가, 당장은 피웠는데 손해가 나지만 내가 온 백궁은 있는 세계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거기서 왔기 때문에 허경영만 에너지가 달라요. 알겠죠?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그걸 해줄 텐데, 허경영은 일반 정치인들이 바꿀 수 없는 이 우리나라 정치판을 밖으로 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지를 닮아대야, 안 돼? 배지 닮아대야, 안 돼? 국회의원을 10번을 달아줘도 나는 그거 닮으면 돼, 안 돼? 닮으면 히딩크가 못 되는 거야. 맞아, 맞아요. 새로운 사람이, 기존 정치권을 밖으로 오는 사람은, 기존 정치판에 있는 사람은 한민족의 역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히딩크 전법이 우리 정치권에 이제 도입이 될 때가 온 거야.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 지금 국회의원들은 학연지연으로 줄줄이 엮어져 있어. 응? 야당 여당이 국민 보기는 싸우는 것 같죠? 밤중에 술 먹을 때 보면 둘이가 친구야. 그럼 국민들만 중간에서 가짜 쇼를 보고 있는 거야. 국회에서 막야나 네가 맞냐 야 뭐냐 그러면 이러는데, 나중에 가면 야 미안하다 둘이서 술 먹고 한패야 한패.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런 사람들은 연줄돼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 곰팡이 서른 집을 확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야지. 거기다 도배지만 자꾸 뜯어붙이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네. 네. 확실히 이제 바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려면은 세계 통일 추진단을 가지고 세계 통일, 지금 말하는 그런 안기부는 세계 통일 추진하는데 세계 정보부로 바꿔. 알겠습니까? 네. 아, 세계 정보부는 국내 일에는 관여 안 하게 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네. 뭐, 동양이든 뭐든 간첩 이제는 간첩 1년에 3명 정도 잡아요. 안기부가. 그게 간첩 잡는 겁니까? 인터넷 시대에 간첩 잡아봐야 그 핸드폰으로 다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또 얼마를 쓰는지 압니까? 알겠습니까? 네.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국민 배당금으로 갈 돈이 쓸데없는 데 돈이 쓰고 있는 거야. 세계정보부 만들어서 세계통일추진단에 협조해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통일하는데 세계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을, 우리나라 기술을 해외에 팔아먹는다거나 이런 거나 체크하도록. 알겠습니까? 네. 국내 정치는 개입 안 하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세계통일추진단 이것도 각 나라의 이름 있는 대통령들을 여기다가 위원으로 데리고 모시는 거야. 네. 엄청난.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통령들은 월급만 많이 주면 와 안 와? 아, 우리 코리아의 세계 통일 추진단에 당신을 수석 멤버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안 오겠어요? 에? 아니, 미국에서 주는 월급의 10배를 주는데 안 와요? 다 와. 러시아 대통령 와요. 맞아, 맞아. 그러면 고르비 얼씨구나 하고 쫓아올 거야. 고르비는 고시니까 고맙소 그러고 쫓아올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통일 추진단을 만들면 세계 통일이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의 의지가 없는 거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의혹이 상실됐어. 알겠죠? 네. 그래서 나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희망과 목표를 해서 싸워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이런 거 하나 만들지 않은 사람 있나 없나? 그냥 우리나라는 쪼개져 있는 게 이대로 만족이야. 나는 뺏지나 달고 월급이나 받아볼 거야 이러고 앉아 있어. 지금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야 될 텐데 그런 거 하는 사람 있나 없나?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부채 탕감 이거 하자는 사람 있나 없나? 없어요. 저 사람 지가 잘못해서 지가 부도 나서 망했는데 뭐 때문에 부채를 탕감해 주냐 이러고 있어. 그게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주니까 이거를 국가가 쓸데없는 땅이고 뭐고 팔아서 국민들 빚을 일단 정리해버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5억짜리 미만의 융자를 받은 돈을 이자를 내고 있다. 그러면 그 이자는 국가가 대신 내주니까 여러분은 이자 낼 일은 없어.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원금을 갚아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배당금 받는 돈 가지고 은행에 주는 일은 없겠지.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면 중산층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국민 배당금 이거하고 부채 탕감하고 세계 통일 추진단은 신속하게 여기에 많은 공약이 있지만은 시간상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리가 이 국민 부채 탕감 해야 국민 배당금이 효력을 발휘해요. 알겠죠? 네. 그럼 국민들이 모두 다 얼굴이 편해져.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도 당장 돈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청년들 얼굴도 펴져.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형제지간에 부모 가지고 원수 지고 있어 지금. 부모님이 오래 사시니까 아프고. 그러니까 계속 돈이 10년씩 요양병원에 돈이 들어가.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주 굴욕기 상태야. 이거 해결돼야 안 돼? 이거 다 국가가 해결해 줘.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지상의 낙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걸 못 만드는 거예요. 자,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이